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바이위클리 리포트 신청 영상입니다. 이하의 액세스 코드를 받으시려고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이위클리 리포트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 서비스 캐나다 들어가셔서 인터넷 리포팅 서비스를 검색창에 타이핑하시면 여기에 소셜 인슈런스 넘버, 그리고 액세스 코드 입력해 주시고, 프로빈스 선택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리포트 작성을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온라인 리포팅 섹션을 완성하시면 다음 리포트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리포트를 듀데이트 안에 제출하셔야 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어길 시 진행이 안될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리포트를 incomplete, 끝내시지 않으셨을 경우 프로세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포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와 이야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온라인 세션 뒷부분에 에이전트와 연락 가능한 인스트럭션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급 발행이 언제 되나요? 주말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무 때나 아니면 일요일 일찍 리포트를 제출하시는 걸 주말 프로세싱을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일요일 보통 3시 이후에 페이먼트를 위한 리포트들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중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6시 이후에 리포트가 진행됩니다. 프로세싱 타임 이후에 리포트를 제출하시게 되면 다음 비즈니스 데이로 넘어가며 베네핏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뱅크 어카운트로 이틀 후에 지불이 디파짓되며, 디렉트 디파짓이 불가하실 경우는 페이먼트가 메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Work and Wage. 베네핏이 커버되시는 날짜에 일을 하신 경우, 날짜와 일하신 해당 시간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고, 같이 일하신 모든 고용인의 전화번호를 디덕트 되기 이전의 수입, 팁 커미션을 포함한 수입을 달력주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시 지불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 금액을 리포트하셔야 합니다. 디덕션 되기 이전에 주마다의 수입을 항상 꼭 알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일을 하셨고 나중에 페이를 받으신다 하시더라도 일하신 날짜와 디덕트 되기 전에 수입을 주별로 리포트하셔야 합니다. 특정 주에 일을 하셨고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면 일하신 시간을 주별로 리포트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력 주별로 수입을 기재하실 때는 달러 부분까지 반올림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5불 49센트면 125불만 기재하시고 125불 50센트이면 126불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기재하실 때에는 풀리 일한 시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38시간 15분이면 38시간, 38시간 45분이어도 38시간 리포트하시면 되겠습니다. 풀타임 일을 시작하셨을 경우 정확한 날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셨든, 스스로를 위해 일을 하셨든, 모든 임플로이먼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로이먼트에서 세퍼레이션 된 경우, 예를 들어 이제 fired or laid off 되신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트레이닝. 학교를 다니시거나 트레이닝이시라면 트레이닝 시간 그리고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에는 집에서 멀리 살아서 드는 비용, commuting, travel, 아니면 dependent care 같은 그런 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availability.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 나라 바뀌거나 베케이션이시거나 다른 이유로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몸이 아프거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날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살고 계시는 곳에서의 부재나 캐나다에서 벗어나 계신 경우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이어야 하며, false information 제공 시 fraud로 여기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세션에서 실수를 하시게 되면 리포트 제출 이전까지는 수정 가능하십니다. 리포트 제출 이후 실수를 발견하셨다면 바로 잘못된 것을 알려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받으신 베네핏을 돌려주셔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Next step after completing your report. 리포트 제출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는 말을 확인받으실 거고 동시에 다음 리포트 due date 제출 날짜를 받으실 겁니다. 지불에 관련된 정보, deducted 된 금액이나 뒷받침 날짜 같은 정보를 더 필요로 하시면 My Service Canada 어카운트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톨프리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New address and or deposit information. 메일링 주소 혹은 디렉트 디파짓 정보가 바뀌신 경우 My Service Canada 어카운트로 들어가셔서 EI 리포트를 완성하시기 이전에 수정 부탁드립니다. Acceptance Statement.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항목을 읽어보고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동의하시면 I accept 누르시고 Have you moved, changed your mailing address or changed the banking information you provided for direct deposit purposes? 최근에 이사를 하셨거나 메일 주소가 바뀌셨거나 direct deposit을 목적으로 준 정보가 달라졌나요? Were you outside Canada between Monday and Friday during the period of this report?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이 리포트 기간 중 캐나다 밖이었던 적이 있나요? Are you self-employed? 자영업자이신가요? Did you work or receive any earnings during the period of this report? This includes work for which you will be paid later, unpaid work, self-employment, including farming. 이 리포트 기간 동안 일을 하시거나 수입을 벌어들인 적이 있나요? 나중에 페이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unpaid work, 지불되지 않는 일, farming을 포함한 자영업도 해당이 됩니다. Did you attend school or training course during week 1 of this report? Week 1 report 날짜 당시 학교를 다니거나 트레이닝 코스를 밟고 있었나요? 이 이후의 내용은 제가 조금 다른 케이스라 보통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Were you ready, willing, and capable of working each day, Monday through Friday during each week of this report? 이 리포트의 각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일할 준비가 됐거나 노력을 하시거나 일할 자격 조건이 되었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개인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므로 이점 고려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셨던 Availability Week 1, 2에 대해 이유를 고르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섹션이 넘어가게 되면 질문이 나오는데, Did you or will you receive wage loss insurance for the first week of this report? 이 리포트의 첫 주에 WLI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가요? Is there any other money that you have not previously told us about that is received or will receive for the period of this report? 이 리포트 기간에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받았던 돈이나 받을 예정인 돈이 있으신가요? 위 사인이 뜨면 리포트를 받았는지 확인하러 따로 컨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포트를 내시면 다음 듀데이트 날짜를 받으시게 되는데, 저를 예로 들으면 10월 17일 가장 빠른 시일입니다. 받으신 날짜로부터 3주 안에 보고하셔야 하며, 방금 제출하신 클레임은 My Service Canada 어카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 Printable Version이라고 쓰여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PDF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모르니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 위클리 리포트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